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이제 355페이지에 그래도 예전에는 중개계약 좀 저런 문제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작년도 이제 드디어 거의 딱 10년 만이죠. 바로 이제 바로 서식에서 기재할 거 그런 형태로 물어봤습니다. 먼저 자, 355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하나 정도만 잘 풀어보면 어느 문제가 나와도 다 풀리고 그런 문제가 꼭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옳은 거. 중개계약인데 옳은 것은 했을 때는 모두 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틀렸나.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볼까요?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이 문장도 꼭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거래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근데 생각해 보실 게 계속 안 찾아주는데 계속 기다릴 거냐고 합니다. 대문 앞에 방 있음 이러면은 안 되겠냐고 합니다. 그건 유약금이냐 그런 소리입니다. 스스로 이제 포인트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뭐 소개한 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반응 거고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애매했다는 겁니다. 없다가 꼭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있다. 이따가 맞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안 찾아주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보통 감나무 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올라가서 따버리지. 요술하고 이제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 스스로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안 찾아주면 네가 찾아. 라고 해서 스스로 발견한, 자, 소개한, 그리고 왜. 여기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약금이 아닙니다. 그냥 50%만 줘버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있다가 맞습니다. 없다는 아니요. 자, 1번부터 그냥 딱 문제가 애매하게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여기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이나 공개하지 말아라. 이럴 겁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으로 공법상 이용자. 그건 무슨 지역인지도 모르고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사야 되냐? 입니다. 이거 너무 엉뚱했어요. 금방 알았을 겁니다. 거래 규제 관한 사항은 공개선 안 된다. 아니다. 공개선 안 되는 것은 인적사항,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무슨 공법을 공개선은 안 되냐고 공개해야지 입니다. 그래서 개발 안 되는 땅은 안 사. 라고 해서, 자, 그렇게 거래기조 이용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은 아주 엉뚱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요세 번째도 아주 애매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접수를 하여, 그 중개물을 수행을 한 경우는, 근데 전속에서도 중개물을 벌써 수행했냐, 그입니다. 그리고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그입니다. 그럼 사장님은 뭐 하시고, 이럴 겁니다. 수행한 경우 2번. 그니까 요세 번째도 아주 애매했고요. 2법 시행규칙 별도 서울시 중개계약서는 개업 공인주사와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근데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는 함께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거긴 다 끝나서 작성하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전속에서는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 지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소속이 왜 나오냐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았었고요.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이, 또는 맞았습니다. 날인 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개업만 서명 또는 날인 하지 무슨 소속 공인주사가 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 공인주사만 의무지 소속은 절대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3번 X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3번은 그냥 아예 그냥 틀리라고 앞에다가 미끼 정말 다 던져놓은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1번, 3번 어려웠어요. 둘다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봅니다. 틀렸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위아래 이렇게 나눠졌다. 자, 먼저 4번, 2번. 그러니까 서식을 안 보면은 이 문장도 헷갈릴걸. 이럴 겁니다. 자, 2번 시행규칙 아까 별지 서식. 그 다음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이전, 물건 가지고 오는 이전,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고 이용자 거래규제에 누구한테 써야 되겠냐고, 은행용자 아까 어디가 있었냐고, 입니다. 이전용과 그리고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 정말 구분되어 있죠. 위에는 이전용, 아래는 취득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아주 그냥 막연하게 써놨는데요. 답 여기 있네. 정말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만 쓸 건지 아래만 쓸 건지 선택해서 써라. 라고 해서 4번은 정말 맞았습니다. 근데 5번 볼까요? 또 제재 갖고 12건에. 자, 5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자, 거긴 설명하면서 결전하면서 봤을 건데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제재가 그렇게 큽니까? 아니죠. 그냥 업무정지입니다. 별표도 그렇게 안 써요. 3개월로 그렇게 안 씁니다. 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계입니다. 거래계약서 거짓이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구약서, 업계약서. 권원만 그렇게 크다고 했습니다. 저 5번 X입니다. 저 5번 X고 답은 4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당히 정말 난이도 아마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거 이제 뒤쪽에 경영 쪽으로 한번 나올까? 예전에 우리 경영도 한 문제는 가끔씩은 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 별로 의미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전에 이제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문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업 경영은 순수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유동. 여기다 고정성 이러면 X겠죠. 정말 순수익은 자꾸 바뀝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비수기, 성수기도 있고 계입니다. 3월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7, 8월 넘어서 이제 한 9월 정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봄철, 가을철 이사를 많이 가니까요. 그때는 보수가 좀 많을 거고 찬 겨울 이럴 때는 아예 정말 이사를 안갈 거고 그리고 아예 휴가 가는 여름 그때는 다 휴가 가다 보니까 이사 많이 안갈 거고 이런 식으로 순수익은 좀 유동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고정성 X, 월급쟁이 아니니까 고정성 X여 게임단. 내용은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아주 럭비공이고 개구리입니다. 어디로 뛸지를 몰라. 근데 이걸 다 알면요 누구든지 다 돈을 벌 겁니다. 자, 시장 어떻다고요? 조직이 아니라 비조직성. 그럼 시험 문제가 조직성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게입니다. 자, 비조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가 고정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요자 공급자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도 나중에 돈 벌어서 사고 옵니다. 또돈 있었다는 사람 다 말아먹고 또 월세 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는 정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비고정성. 그러니까 여기도 비를 빼버리고 고정성 이러면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개론 배워서 다 알겠죠.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하지. 여기다 단순 이러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의사 결정은 또 고정돼 있을까요? 아니요. 산다고 하더냐 안 사. 아니면 또 금액을 또 줄여. 해서 변덕도 아주 정말 심할 겁니다. 정말 저걸 옥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건데 참아야 하느니. 라고 해서 이제 바늘을 좀 사놓고 무릎팍을 좀 팍팍 쑤시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을 벌지 고객한테 성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그래서 여기도 고정성 X 알수 있을 거고요. 조금 헷갈리는 것들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이제 헷갈릴 겁니다. 인사관리 비중은 낮다. 그럴 것 같은데 높아요. 사는 사람도 사람. 그리고 중개사무소 여기 나중에 중개보존이나 소속 공인주사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온팡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비중은 아주 높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사관리 비중이지 맨날 부동산만 째려본다고 높은 여기래 낮은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요. 사람 관리를 잘해야지. 고객 관리를.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계획이나 통제는 어떡할까요? 곤란할까요? 아니면 용이할까요? 곤란. 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통제를 하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뭐 수요 공급으로 알아서 결정되고 여기다 이제 용이성 그러면 X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최근에 요게 정말 우리 부동산학 개론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지 한 8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이론이 없어서 여기다 풍부 그러면 안 됩니다. 경영관리 이론은 뭐 하다고요? 빈곤. 자, 풍부라고 하면 X. 자, 알건알것 같다. 저 여섯 번째, 이런 놈들이 좀 헷갈리지.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아요. 들어보면 알것 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도 중개사무소를 나중에 운영하실 때 경영 목표를 창업기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확대기.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목적을 막 바꿉니다. 창업기에다가 거기다 안전성인데 뭐 여기다 경제성 이러면 말이 안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헷갈립니다. 발전기에다가 능률성 이러면 X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업기에는 우리 걸음마 단계니까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나중에 월세라도 내고
서서히 출발할 수 있어야 될 거니까요. 안정성, 사무소 망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안정성을 정말 추구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돈만 번다. 돈 벌라고 해봐야 돈 따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돈은 저만치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안정성을 먼저 많이 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한 중년기가 되면은 중개 한 5년, 10년 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돈을 좀 벌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속 돈을 못 벌어. 그럼 집에서 이제 쫓겨날 겁니다. 경제성을 추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업을 이제 잘해. 됩니다. 자, 중년을 넘어서 그냥 나중에 상당히 잘하는 바로 확대 얘기. 여기는 능률성. 돈을 벌어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빨리 벌어야지 여기도 늘어터지면 나중에 100살 돼도 돈을 많이 못 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기는 능률성, 신속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경제성 그러면 돈 못 벌어 겨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글자만 따보니까요. 안정성, 경제성, 능률. 자, 안정성이 안 하고 경, 안경 끼면은 능률이 오르더라.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안경 끼면은 잘 보이니까 능률이 오르잖아요. 안경 끼면 능률.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하는 정도입니다. 네, 옛날에는 조금 낼 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가 저기 막 15위, 14위 이럴 때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고객 구매 심리가 봤는데 아까 보셨던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막 바꿔서 이상한 설명을 해놓고 다음 중에서 틀린 거를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경영 문제는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5년째 안 내는 것 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358페이지에 우리 중개 부동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아이다의 원리를 모두 적용한대요. 뭐 하다못해 뭐 가전제품이 될건 휴대폰이 될건 주목을 끌려고 광고를 내놓고 찾아오게 되면 흥미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오면은 사려는 욕망을 아예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약서 씁시다 또 오면 자, 그 정도가 바로 요 순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AIDA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여튼 부동산이 될 건 모든 물건의 판매 활동은 주목 단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광고를 내야 되겠죠. 그래야 주목을 끌죠. 그게입니다. 맨날 우리 휴대폰 그냥 광고 모델 바꿔가면서 맨날 바꿀 겁니다. 애들은 맨날 사달라고 아주 왼수같이 하고 오게입니다. 그게 이제 주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 비싼 광고를 내고 그럼 이제 사무소를 막 찾아올 겁니다. 저기 매장에 막 갈 겁니다. 흥미. 자, 흥미를 일으키니까 두 번째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흥미를 살짝 벌써 욕망 이러면 안 되고 입니다. 도망가게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살짝만 일으키게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안 내오게입니다. 욕망. 이제는 자, 떠오면은 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오게입니다. 그래서 사려는 욕망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요런 걸 사면은 얼마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욕망 단계에서 설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순서 바꿔서 주목 단계 다음에 욕망이다. 그럼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겠니?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또 오면 계약서를 쓰게 하지 또 계속 뭐 흥미나 욕망만 일으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옆집에 가서 계약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션. 계약서 쓰는 단계가 액션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4단계만 있었다가 이제 아이다스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다섯 번째는 만족. 자, 산 후에는 만족을 느끼게 해야지 또 나중에 또 후회를 느끼게 하면 정말 아예 안 될 거란 겁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속았네 이럴 거니까 하여튼 만족도 일으키는 그런 단계까지도 나중에 사후 서비스를 계속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도 그 집 괜찮겠냐고 막 또 비가 세고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얘기도 해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셀링 포인트, 판매. 판매할 때 포인트 강조점. 이거 뭐 소구점이라고 하는데 강조점 이런 게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할 때는 정말 강조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개론서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판매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보실까요? 359페이지 이제 주거용은 정말 쾌적해야 되겠죠. 뭐 주거용에다가 수익성 이러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뭔 돈 벌라고. 물론 재건축 때문에 돈 벌라고 주거용을 사기는 사도 하단에 하루 내내 거기서 살 거니까 쾌적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거용에서는 정말 아주 쾌적합니다.
세대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쾌적성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햇볕이 잘 드네요. 여기입니다. 햇볕을 잘못 보고 그러면 나중에 우울증 생겨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대요. 여기입니다. 자살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쾌적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알아요. 뭐 남향이나 동향이네 어디 방향이 좋은지 다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상업용을 볼까요? 상업용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여기다가 쾌적성 이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거기서 주무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그 다음에 농업용은 뭐가 많이 나와야 되죠. 뭐 지대이론 뭐 이런 것도 계속 배우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농업용, 공업용 부동산 생산성.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수학 체감이네 뭐네 하면서 배울 겁니다. 안에 골프, 골프장 이런 거 레저용 이런 것도 좀 막 쾌적하고도 수익성도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공통적으로는 능률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개론 문제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현장 안내적으로 볼까요?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먼저 많이 해야 되고요. 설명도 이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먼저 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아예 정보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예 없습니다. 나 금액도 다 나와 있고 용도 지역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 주변도 어떻게 거래됐는지 요즘 막 디스코 이런 앱이 정말 아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금액이 언제 그다음에 얼마 정도 거래가 됐는지 등기부 떼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막 다 나와요. 평도 나오고 용도 지역도 나오고 이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뭐 호객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소개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다섯 여섯 개. 자 이러면 다니다가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무슨 물건 봤는지 생각이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좀 괜찮은 물건, 저 사람 좀 살 것 같은 물건을 두세 개만 여기는 추려서 안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 그러면 나중에는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 적정한 좀 안내 경로를 통해서 잘 가셔야 될 거고요. 계속 가시다 막 헤매고 그러면 정말 안 되고 입니다. 사전에 먼저 갔다 오셔갖고 절대로 틀리지 않게 제대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후라든지 시간도 정말 많이 선택을 다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정말 신축은 밝은 대낮에 가도 괜찮고 근데 좀 아주 오래된 집은 귀신 나올 정도 집은 또 여기는 좀 저녁 시간대로 좀 여기는 가면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또 나중에 너무 많이 속여갖고 판단을 그르쳤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 시간, 그 다음에 적절한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감을 아예 안 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중개 의뢰인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건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우리 실무할 때는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유부단형. 결정을 못하는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그럽니다. 손님도 정말 그렇습니다. 와갖고 이 물건을 사야 될 건지 저 물건을 사야 될 건지 절대 결정을 못하는 유형을 우유부단형 그럽니다. 그 사람은 하나만 물건을 꼭 소개하고요. 두 개도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소개하고 주소 습격 사건처럼 건원만 주고라고 주고장장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정을 쉽게 못해요. 여기 이제 우유부단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의식형은 맨날 가격만 의식을 하다 보니까 5천짜리 정말 싼데도 비싸네. 맨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 더 싼 물건 소개하니까 또 비싸대요. 이러면 정말 계약 못하니까 바로 이유를, 그 가격이 나온 이유를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또 여기도 여러 물건 소개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변사교형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말을 못하고 사니까 사무소 나와서 지금 3시간째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좀 어디 가고 싶을 정도가 될 겁니다. 중개보전 앉혀놓고 집을 그냥 여러 집을 보고 와가지고 한 3시간째 떠들어놓으면 자기가 좀 쓰러지면 그때 이제 서서히 우리가 나중에 또 물건도 소개하고 해야지 또 말을 막고 안 들어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말을 못하고 사는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반대로 말을 안 해요. 침묵 방어형 게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업공사를 좀 사기업자다 이러다 보니까 말을 쉽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많이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 불신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기 안 쳐요. 그래서 근거 자료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자료를 보내줘야지 나중에 괜히 또 말만 잘하면 저러니까 사기 치겠다 라고 해서 집에 가려고 바쁜 사람이 침묵 방어형입니다. 쟤는 의심하니까 말을 안 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는 만사 긍정형입니다. 자, 이 물건도 좋고 저 물건도 좋고 소개한 대로 다 좋대.
요 사람도 이제 결정을 못하는 유형이니까 도대체 어떤 물건을 살 건지.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물건을 찾아서 소개를 해야지. 다 좋다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또이 사람도 선택을 못 해. 그게 바로 만사 긍정형입니다. 자, 별 중계는 다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신과잉형이에요. 자신과잉형. 자, 자신과잉형은 자신이 너무 넘치는 유형. 이름에서 최문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너무 자신이 넘치는 유형. 그러면 그런 유형은 이제 여기도 역이용을 좀 잘해서 아니면 또 야, 그 사람이 주도하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아예 없는 형이 자신과잉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현실은 잘난 척한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기 현시형. 와가지고 우리 개업공사보다 더 잘난 척 하는 사람. 자기 지식을 막 뽐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현시형. 이 사람도 꼭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저 사람이 좀 설득을 하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우리말만 들어갖고는 절대로 계약을 안 합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자기 과장형입니다. 뭐 에쿠스 하나 몰고 와가지고 별쇼를 다 하는 유형이 바로 자기 과장. 정말 과장하는 형입니다. 뭐 그만한 지위에 무슨 3억이냐고 한 10억짜리는 사야지. 자기가 폼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빛을 얻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과잉 부분을, 과장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과장형 게임단.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정말 우리한테는 그냥 황당한 유형인데 놀리명. 살 생각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하면서 괜히 또 커피나 마시고 옆집을 좀 돌아다니는 유형. 이게 바로 놀리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을 놀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 사람도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교성은 좋아갖고, 아예 그냥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온 집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고객 가장형입니다. 옆집에서 선글라스 하나 끼고 와가지고, 저 개업공사는 어떻게 영업을 잘하나, 우리 정보를 빼러 오는 사람, 요게 바로 고객 가장형, 옥상으로 바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을 형이 바로 고객 가장형. 계속 그냥 정보를 다 퍼주면은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설명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옛날에는 내본 적이 약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고객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조금 신경 써볼 만합니다. 뭐 시험 문제 안 나와도 자, 먼저 클로징은 계약을 끝낸다, 끝맺는다. 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 가로 1번에는 부분 선결법. 그러니까 선결이니까 먼저 결정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부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게 하는 형태. 요게 바로 이제 부분 선결법. 아니면 또 세부 선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몽땅. 그럼 얘가 놀래갖고 나자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괜찮겠죠? 그러면 갑시다. 라고 해야지 한꺼번에 막 몰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분 선결법 게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약간 유사하고요. 점진적인 확인법. 정말 하나씩 하나씩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요거 되겠죠? 저거 되겠죠? 이건 되면 이제 그러면 계약합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먼저 결정을 좀 쉽게 할수 있는 거를 먼저 끄집어내야 됩니다. 개인 또 계약 가장 어려운 것부터 끄집어 내놓으면 결정을 못하고 그냥 안 되겠네요 하고 도망가니까 점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요세 번째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계약이 된 것처럼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등기는 언제 할까요? 세금은 언제 낼까요? 계약이 정말 된 것처럼 이미 다된 것처럼 해갖고 얼른 계약서 씁시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아예 계약을 전제하는 게 바로 계약 전제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많이 써봐야 됩니다. 자꾸 내일 오고 모레 오고 이제 옆집으로 갑니다. 아예 그냥 계약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얼른 계약서 쓰자니까요 해갖고 계약금 빨랑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 그러면 하다 몇십만 원이라도 무조건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써줘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단, 장점, 단점을 비교하는 법이 바로 장단, 비교법. 자, 두 개를 딱 결정 못했을 때, 요 물건은 어느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요 물건은 어느 물건, 어느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해서 비교를 잘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쓸만하고 여기입니다. 금액이 거기가 왜 1억이고 저기는 5천인데,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 하게 되면 1억짜리 하겠어 라고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싼 맛에 5천에 하든지,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은 약간 다른데요. 결과, 과거의 결과를 중시해서 아니면 또 강조를 해서 계약 체결하는 게 바로 결과 강조법. 여기서 이제 우리 부동산 뭐 포트폴리오 하면서 은행, 주식, 부동산 이런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많이 수익률이 높았었다. 그런 이제 정보도 많이 있고 기사도 많이 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합시다. 이런 게 바로 결과 강조법. 저기 과거 이미 다 끝난 거 결과.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는 만족은 나중에 얻습니다. 만족은 나중에 얻는 건데 만족을 강조하는 방법. 한 3년 후에는, 4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예금보다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만족 강조법. 그러니까 시기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는 과거. 그 다음에 만족은 언제라고요? 장래 미래입니다. 자, 결과의 기억자, 과거의 기억자, 만족의 미움자, 미래의 미움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놓으면 그나마라도 약간 게입니다. 우리 결과라고 만족이라고 약간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 느낌이 오잖아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63페이지에 간단하게만 한번 요건 보고 한번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또 아까 계약서 이전용, 취득용 그 정도만 또 한번 내볼만 합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중개거래 접수가 중개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을 잘 볼까요? 중개 대상을 조사한 후에, 그리고 아까 2번, 3번이 뭐였나, 중개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꼭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나? 아닌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조사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저 계획에다가 2번 써놨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건 두 번째는 많이 엉뚱한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볼까요?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게 그 중개계약이 전속이라고요? 아니다,입니다. 뭐라고요? 일반. 일반 중개계약이다. 걔 또 공동 그러지 말고입니다. 같이 하려고도 잘 안 해요. 하여튼 일반 중개계약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잘 볼까요? 중개계약은 일시적이다.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까? 오자마자 바로 끝나는 일시? 아닌데, 그입니다. 집도 보여줘야 되고, 집도 파악을 해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좀 걸릴 건데, 그입니다. 그리고 한쪽 편만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만? 아니, 매도 매수인만? 아니라니까요. 쌍무.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X, 계속적. 그리고 쌍무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5번, 6번 이런 게 이제 특히 이제 5번 잘 볼까요? 은행용자 꼭 취득용이 맞을 것 같아요. 중개 의뢰 금액은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입니다. 권리 취득용 중개 계약서에 기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아까 박스에 있었던 거 요거는 이전용, 이전용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거래 정보망은 전속 중개 계약이 아니라 그렇죠. 공동 중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맞네요 그입니다. 망에다 같이 내놓으면 같이 하니까 라고 해서 여기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정말 맞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면 조금 만만치 않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야, 무조건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는 하나가 반드시 나오고요. 묘지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가끔씩은 법정지상권도 우리 법령에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한 6개 나올 때 3개 정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앞쪽에서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약간 봤었고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그 다음에 수도권 토벽하면서 앞글자 좀 따봤습니다. 그 서식 작성이 바로 실무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364페이지 그 박스를 잘 보실까요? 확인설명할 때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는 공부.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합니다. 우리 하고 있는 그 공부 말고 공적인 장부를 확인하는 것.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용계 확인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이런 공부로 확인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공부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마 공부 확인일 겁니다. 공부해봐도 안 나오네.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서 봐야 됩니다. 현장을 가도 모르겠네. 그러면 매도 매수인한테, 특히 매도인, 임대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떼보든지, 누구 도움 필요 없이, 아니면 현장을 나가보든지, 그리고 이제 모르겠으면 물어보든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아예 없어.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게임입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공부 확인서는 권리 관계, 자, 갚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소유권 외에 사실 관계는 이제 소재 면적,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실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법 등, 용도 지역 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재 면적은 토지 대장, 소유권, 소유권 외에는 등기상 증명서, 공법은 토지용계 확인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법장부가 뭐더라? 헷갈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시군 구청 갖고 그거요 하고 있으면 귀신도 모른다고 아주 짜증낼 겁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뻔히 알겠지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현장답사, 지세,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볼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장래 발전 가능성, 뭐 개론에서도 많이 봤을 건데,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도 저 공부에서는 확인이 다 안 되니까요. 오히려 확인이 안 되는 용도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가서 이제 물어보고 알아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인한테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립 여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입니다. 자, 탐문이나 지적 공부라든지 건축물 대장, 뭐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서 물어보고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65페이지에서 이제 각종 공부, 자, 공부에서 확인할 것은, 자, 이 정도는 꼭 우리 시험에 자주 내니까요. 이런 것도 어렵지 않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또 소재 면적에다가 전기상 증명서, 현장답사 이러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공부를 떼봐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답사 갔을 때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사실관계죠.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오지. 뭐 현장답사는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넘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경계나 토지의 모양 같은 것은 지적도 그려놨잖아. 그럽니다. 땅 모양은 어떻게 됐나,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장방형, 정방형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도. 여기다가 이제 뭐 지형을 그리고 경계를 토지대장 이렇게도 약간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그려놨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위치, 뭐 정말 위치 같은 것은 나가서 볼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공부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로 왔습니다. 건축물의 소재나 면적이나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소유권,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익물권, 담보물권 같은 제한물권. 어디서요? 그러니까 여기다 토지대장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물론 토지대장에도 소유권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도 등기상 증명서. 권리가 달라지면 등기소를 쳐들어 가잖아요. 그입니다. 등기상 증명서. 갖고 보고 소유권, 소유권에는 다 울구에 나와 있고. 입니다. 여기다가 토지대장 그러면 안 된다. 가서 물어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입니다. 진정한 수익권자 안 알려줘. 게임단.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후에 이용을 제한하는 이용 제한. 자, 뭐 공법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래 규제. 사전에 먼저 거래를 규제하는 게 바로 거래 규제. 사후냐 사전이냐. 라고 하는 게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라는 겁니다. 우리 실무에서도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될 정도니까 다 이용제한 거래규제. 용도지역, 지구구역 등 이런 거는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것들은 거래규제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거래규제의 게임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아, 공법 그러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을 계획하는 확인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런 것도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고, 토지 뭐더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토지 이용계 확인서. 정말 여러 번 말로 해보고, 막 써보기도 해야 되고, 입니다. 바로 나와야죠, 입니다. 자, 의뢰인한테 그냥 토지 뭐라고 얼버무리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시지가. 가로처럼 공시지가 확인은 토지대장에도 나오긴 나와요.
자, 공시지가 확인을 자, 떼보면 여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옛날에는 호적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상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 상속의 진정성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랍니다. 부, 그 다음에 모,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모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한테는 1.5, 뭐 그런 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건데, 자녀한테는 쭉 1루. 상속이 되니까 상속의 진정성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싸망한 부동산 어떻게 거래할 거요? 확인해야지.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환지입니다. 교환. 토지를 교환해 주겠다. 사업하고 바꿔주잖아요.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을 통해서 이제 환지의 면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환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먼저 등기상 측면에서는 표제부의 소재 면적 같은 목적물의 표시 나올 거고요. 앞쪽은 요 물건은 소재 면적이 이렇다. 지목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담보 가등기, 경매, 이런 것들은 모두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을구, 소유권 외, 제한 물건, 용인 물건은 자, 갑구 말고 을구에다가 모두 몰아놨네요. 됩니다. 정말 소유권자가 갑질하니까 갑구. 나머지는 소유권 위에다가 다 몰아놨네.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토지 대장은 소재 면적.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토지 대장 사실관계. 됩니다. 시군구청을 가야 되고, 자, 등기상 측면에서는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이런 것 이제 보시고 떼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랍니다. 요즘 다 실무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직접 떼지 등기소 절대 안 가. 세월열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도 이제 저 임야대장, 토지대장 다 정부 24 이런 걸로 다 떼지 여기는 안 가.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실무에서 뭐 다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라고 해서 여기도 시군구청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C리얼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원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C 리얼입니다. C 본다 리얼 부동산을 그입니다. 그 검색해서 이제 아예 주소 치게 되면 다 나와요. 지적도 그다음 면적 이런 것들은 다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도 여기서 발급 받아 보시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차 대수, 건축 허가일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다음 지형도, 토지의 모양, 그다음에 자, 아래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는 정말 우리 건축물 대장 아주 자세한 공부입니다. 자, 먼저 자, 소유권자도 나오고 그 보고 쓰라는 게 아닌데 소재지나 면적 모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용도, 그 다음에 구조, 무슨 무슨 조 해서 이제 철골, 조립식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요 사용 승인일이 바로 건축 연도입니다. 허가일 말고 준공일 말고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설계 감리자 정말 모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주차대수, 이런 것들도 모두 나와 있으니까요. 건축물 대장 떼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막 두 장, 세 장도 넘어가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이제 여기서 많이 냈었고, 이제 공유지 연명부는 자, 공유자의 지분. 지분이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가 아니라 공유지 연명부. 그입니다.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꼭 두 개를 잘 좀 묶어놓고 별표 한 두 개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놈은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지권, 아파트 밑에 깔려있는 땅이 바로 대지권. 그렇죠. 건물 처분에 따라가는 대지권. 그리고 우리 재건축에서는 요 대지권이 정말 아주 중요할 겁니다. 공법 교수님도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추가부담금이 많고 적고가 요 대지권에서 결정나 사업이 제대로 갈 건지 빠르게 갈 건지는 대지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지권이 크네 그러면 추가부담금 적어지니까 재건축 빨리 갈 수 있을 거고요. 뭐 4분의 3이고 그냥 이런 것들 75% 금방 동의받습니다. 근데 저거 그러면 50년 됐는데도 재건축 가지 맙시다라고 나 머리에 그냥 아예 그냥 싸매고 다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위험 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요 자, 건물 지분, 자, 대주권의 비율, 토지의 비율 얼마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는 모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인가 평형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다음 공법 나오네요. 토지 이용계 확인은 공법상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구역이나
그다음에 기타 법률에 따른 이상한 용도적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토지용계 확인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공시지가 확인원 알 거고요. 환지, 환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 그다음 아래 이제 채비지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비용이 머물러 있는 땅이 바로 채비지. 뭐 매매도 뭐 바로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채비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은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안정, 피성령, 후견인, 선고 같은 것도 여기 나오니까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족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아직도 등기부 등본 그러면 안 되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도 따로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유방 건축물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현황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모든 공부 특히 아까 보셨던 공인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서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시험 문제 냈어요. 게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인데 아까 보셨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게 이제 지적 공부 시군구에 가면 볼 수 있는 뗄 수 있는 공부 사실관계 라고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요거 이제 크게 크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기, 등기사항 증명서. 아까 표제부, 갑구, 을구. 라고 해서 이제 갑구에 뭐가 있고, 을구에는 뭐가 있고, 뭐 이 정도는 뻔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입니다. 1번에서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그 밖에. 그럼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는 크게 많이 묻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번에 가등기. 가등기는 꼭 두 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요, 볼까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등기. 우리 매매하면서 매수인 쪽에서 가등기를 먼저 해놨다는 겁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매매 같은 것은 모두 나중에 말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니까 절대로 가등기가 있으면 거래를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으로 죽는 조건으로 사라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반드시 해야지 이걸 무조건 계약하시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어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매에서도 가등기가 대항력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낙찰받게 되면 나중에 잔금 낸 것도 다 날아가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단 말소 조건, 이 가등기는 죽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말소를 조건을 한다. 그 두 번째 줄에 앞쪽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는 갚아주면 돼요.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쟤는 저당권 친구인데 여놈은 갚으면 되니까 뭐 말소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갚으면 돼. 근데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여놈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는 두 개로 나누어라.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정말 여놈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처분을 못하게 막아놓은 게 바로 가처분입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저당권 설정 금지 가처분, 전세권 설정 금지 가처분, 처분 못하게 막아놓은 게 바로 가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 가처분도 말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이전 된다고 하더라도 말소당합니다. 이러니까 저 가처분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말소 조건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뭐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볼 정도고요. 제일 끝에 가서 이제 말소될 수 있으면 중개도 된다. 정말 말소 조건이면 가능해. 아까 소유권 이전하고 청구권 가등기하고 같아. 거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기등기는 주등기. 아래쪽에 이제 붙여서 쓰는 등기가 부기등기, 환매 같은 게 부기등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순위. 저는 이제 본등기. 자, 본등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자, 정해질 거니까요. 그거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만 보존하다 보니까 효력을 무슨 발생하는 등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순위만 보존해. 순위 보존 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바로 가등기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부 효력은 아까 이제 뭐 등기상 증명서 뭐 여기 이제 언제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 우리 판례가 간단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
예, 바로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판례들은 가끔씩 뭐 문장 언급할 때가 있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각종 공부, 그럼 토지대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충돌했을 때 어느 게 더 우선한가? 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가끔씩 자주 언급됩니다.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가로 1번에 볼까요?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는 반드시 자, 등기사항 증명서가 더 우선하겠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홍길동.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이몽룡. 이렇게 됐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더 우선해서 자, 소유권자를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어디를 쳐들어가겠어? 등기소. 시공구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보고 수익권자 확인하세요. 울고 보고 수익권자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에서는 토지대장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다만은 수익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다 보니까요. 그거는 토지대장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아예 없다. 자, 권원 보고 기재할 거니까, 게입니다. 자, 2번은 좀 별개인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가 앞서.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가로 2번 볼까요?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과 등기상 증명서가 다르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전. 근데 저기 등기상 증명서 표절 부분이니까 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이라고 기재해야 되겠죠. 우리 토지대장이 바로 사실관계는 앞서요. 그러니까 소재 면적이 달라지면 어디를 공부를 뜯어 거쳐 게입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먼저 손을 대니까 권원이 우선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라고 꼭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 이런 문장들 자꾸 시험 문제에서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법은 따로 있죠. 공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그다음에 개발지안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것들은 바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 서식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닌데 이게 바로 공법을 본다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 먼저 신청인이라는 본인 좀 써야 되고요. 성명 누군지. 홍길동이라고 쓰고 주소지는 서울의 종로가 어딘지 대전에 어딘지 써야 되고 전화번호 그냥 010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청토지까지도 써야 됩니다. 어디가 궁금하냐고 서울의 종로구 명륜동 1번지는 용도지역이 뭐여 대전 중구의 용도지역은 뭐여 입니다. 뭐 대전역 앞에 뭐 땅은 뭐여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써내시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용도지역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찍혀 나오겠죠. 거기에 용도지역은 뭐 도시적이네, 관리적이네, 농림적이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네. 용도지역에서 네 개 중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지구. 자, 있으면 기재가 될 거고,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거 없을 거냐. 미관지구 요즘 없어졌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자, 지구 이런 거 거의 찾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개발지안 구역 있으면 나올 거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확인 도명, 뭐 축적 같은 것도 뭐 600이네, 뭐 아니면 1200이네,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돈천원 정도 들어가야 될 건데, 증지 붙이는 거. 아래쪽에 이제 누가 발급해준다, 이런 게 여기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법장부, 자, 공법 알고 싶으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봐라. 요 소리입니다. 자, 거정되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자, 370페이지에 자세히 볼 만한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안 읽어봐도 돼요. 일단 토지용계 확인서가 어떻게 생겼나. 자, 그런 것만 잘 눈여겨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371페이지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공법상 이용 제한. 그러면 우리 국토법에서 용도지역,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행위 제한 아시잖아요. 그입니다. 건폐율 얼마인가, 영정률 얼마인가, 내 마음대로 바닥면적 할 수가 없고 충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위반해봐라, 위반 건축물. 나중에 등기도 못하고 아주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철거하세요.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사람 불러다가 아예 철거를 강제적으로도 할 수가 아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 자, 그런 중개사항을 또 중개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법상의 이용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거 나올 거고 그 밖에 법률에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나중에 법제처 가기도 법을 볼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 문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규제. 우리 예전에 아주 쉬울 때는 다음 중에서 이용자냐 아닌 것은 거래 규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거래. 거래부터 규제하는 게 바로 거래 규제. 꼼짝 못하게 토지거 허가 구역에서 투기 발생할 것 같으니까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래 허가 받으시죠. 이럽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이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요. 라고 하면서 제재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까요? 농지법에서 배우지 않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라고. A4 용지로 빡빡하게 경영계획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어서 내야 그거 못하면 법무사한테 5만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농지를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래 규제 다 무슨 거래 취득 이런 문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래 규제예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박스에다 한 4개 주고 다음 중에서 거래 규제만 찾아봐, 이용제만 찾아봐 이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뭐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여러분들은 무조건 꼭 시험 문제가 분묘기지권만큼은 꼭 나오게 되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나올 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